직선과 곡선을 절묘하게 조합을 시킨 신선한 Shut up and sit down.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벌어진 유럽 제리들이 일본 제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했는가 그 노력한 그 모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세계 전체의 그 낚시 시장을 공략한 일본 제리를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고 가격은 저가격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릴들의 생산 판매 주도권이 일거에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 유럽제 릴의 대표 그러면 역시나 프랑스의 미첼과 스웨덴의 ABU, 아부 이렇게 둘이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미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미첼은 미국 시장 안에서 이게 적당한 가격에 성능도 좋고 괜찮은 외국제 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뭐 최고였죠. 1980년대부터는 이게 일본제 릴에 밀려가지고 잘 안 팔리니까 안 되겠다. 자기네들도 새로운 신모델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런 릴들을 개발을 합니다. 직각 디자인의 릴을 만들어내요. 뭐 그러면서 물론 그 예전에 그 전통적인 곡선 모양의 그 계란형 릴도 만들어서 동시에 구형, 신형을 동시에 이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동안의 미첼 릴은 소형 릴이나 큰 대형 릴이나 생긴 게 다 똑같았어요. 크기만 다르지. 이렇게 몸통이 계란 모양인 거. 제일 작은 건 요만하다. 그러면 큰 건 이만했으니까요. 근데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봐도 다른 이런 직선을 갖고 있는 직각 모양의 네모 반듯한 그런 릴을 딱 투입을 합니다. 문제는 이 과감하게 이런 신형 모델들을 내놨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업칭대에 덮친 격으로 1980년에 미국의 그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의 가르시아라는 그 유통회사가 망해버려요. 갑자기 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첼도 따라서 1차 도산을 해요. 갑자기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본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시 미첼은 살아나요. 바로. 그러면서 신형, 아, 이래서는 안 됐다는데 더 신형 모델을 막 집어넣습니다. 일제리를 이겨야 되고 시장 쉐어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벌써 유행을 하고 있던 리어드랭 릴이라든가 몸체를 이제 금속이 아니라 완벽한 합성 수지를 해서 집어넣든가 그런 릴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 프랑스 자체 생산을 포기를 하고 새로 이제 도산 후에 다시 미첼이 일어서면서 자체 프랑스 내 생산을 싹 포기하고 전부 이제 외주를 맡기는데 그 외주 공장이 전부 일본 공장인 거예요. 일본제 릴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에다 릴 제작을 맡기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뭐 물론 그래도 완벽한 완성품까지는 아니고 부품을 다 만들어서 프랑스로 갖고 와서 프랑스 안에서 조립을 해서 어셈블드 인 프랑스 그래가지고 팝니다. 이런 릴들이에요.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우수한 그런 릴이에요. 그런데도 대중의 선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 한두 해 정도 생산을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 중에는 정말 뭐 프랑스 미첼다운 특이한 기능이 들어있는 이런 뭐 트리거 드랙이라든가 베이트 릴에는 매그넘 마그네틱 브레이크라는 특이한 브레이크 들어있는 그런 신기한 뭐 성능 좋은 릴들을 많이 개발을 해냈습니다만도 대중의 선택은 미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90년에 다른 회사에 미첼 자체가 매각이 되고요. 그나마 또 10년이 못 가서 2000년도에 브랜드 이름마저 퓨어피싱에 매각이 되면서 프랑스 자국 내에 있던 그 제품 개발 부서 자체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미첼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죠. 아, 미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엔 스웨덴의 ABU 얘기입니다. ABU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가격은 좀 비싸도 고성능, 제일 좋은 고급 릴, 유럽제 외제 릴 그런 대명사였습니다. 아부가 미국 내에서 망했던 그 유통회사인 가르시아를 인수를 합니다. 1980년에. 그러면서 아부 가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거듭나죠. 그러면서 역시 일본 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1984년에 아부 가르시아는 새로운 릴 디자인을 특이하게도 산업 디자인 컨설턴트인 미국 뉴욕의 헨리 드레이퍼스 어소시에이션에 의뢰를 해요. 뭐 이거에 관해서는 과거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을 맡는 그런 일은 조구 회사 역사상 아마 그게 최초였던 게 아닐까 그래요. 자체 디자인 개발실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 자체를 외주 유명한 뭐 산업 디자인 회사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좀 파격적이었는데 아무튼 그동안의 그 전통적이었던 디자인과는 확 구분이 되는 그런 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무채색의 이런 카본 블랙 몸통 색깔에다가 직선과 곡선을 절묘하게 조합을 시킨 신선한 디자인, 전위적인 스타일도 많이 나타나요. 좋게 보면 그동안에 없었던 신기한 기능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런 릴.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낚시 도구로서 전혀 쓸데가 없는 이상한 기능을 다 집어넣은 기믹? 기능만 과한 릴?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은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부가르시아가 재미를 좀 봐요. 이게 헨리 드레이퍼스 그 회사에서 릴 디자인한 분이 전문 낚시인이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었다면 아마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됐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좋았으니까 아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1992년에 디자인 변신을 꾀해서 이번에는 헨리 드레이퍼스가 아니라 유명한 포르쉐 스포츠카를 디자인하는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 아킴 스토르츠한테 이번에는 릴 디자인을 맡겨요. 그때 나온 릴들이 저는 요 딱 한 대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골드맥스, 프로맥스고요. 그 외에 골드맥스, 뭐 블랙맥스, 스피닝 릴은 SM 시리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 헨리 드레이퍼스 디자인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요. 직선을 싹 빼버리고 완벽한 둥글둥글한 계란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그리고 이거 그 전에는 무광이었습니다만 이건 금색, 은색, 검정색이라도 번쩍번쩍하는 유광을 택했고 그 이전에 과하고 쓸데없고 진짜 낚시에는 쓸데가 없는 그런 기능들을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던지고 감고 그러는 데만 사용할 기능만 남긴 한마디로 이제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딱 돌아가서 참신했어요. 디자인 자체는 야 미래지향적이다. 낚시 도구도 전문 디자이너의 개성을 담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시 그 전부터 그 이 헨리 드레이퍼스 디자인 시대 때부터 좀 내재돼 있던 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낚시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유통을 했다는 거.
아, 물론 이때 제조 공장은 전부 일본입니다. 역시나 일본 제리를 이기기 위해서 일본의 공장에다가 또 일본 기술자들한테 릴 제조를 맡긴 건데, 그 일본의 릴 공장의 그 제조 기술자분들은 전부 낚시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낚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거를 설계도 하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통 쪽 같은 데서 밀어붙이니까 나온 결과물이, 아, 겉모습은 예쁘고 좋은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데 사용이 까다로운 거예요. 너무 크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렇게 되고, 또 단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이게 품질이 낮은 합성 수지나 품질이 낮은 페인트 이런 걸 사용을 하는 바람에 내구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아부가르시아의 릴은 전통적으로 고급 기능 최고, 기능 좋고 견고하다, 배를 물려 써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구성이 너무 낮은 그런 릴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제 외면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사용도 불편하고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자가 외면을 해요. 결국 뭐 유럽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 미첼, 그다음에 아부, 아르시아 이렇게 일본제 릴의 공격에 맞섰습니다만은 결과는 좀 다 안 좋게 끝나요. 소비자의 선택은 다 일본제 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점유 회복은 못했고요. 결국은 미첼을 따라서 아부가르시아도 퇴장을 합니다. 다만 아부가르시아는 아직도 그 아주 옛날 모델들, 클래식 엠버서더 모델은 그 복제품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명맥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아, 유럽제 릴의 가치를 보여야 한다면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은 따라주지는 못했을 망정 이 두 브랜드 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에는 전 점수는 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없던 낚시 도구로서의 릴에 그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획, 개발, 디자인 이런 노력들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80년대 중반까지 미첼은 이런 특이한 기능,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고, 트리거 드랙 같은. 스웨덴 아부는 미첼보다는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한 15년. 1999년에 새로 나오는 그 마지막 스피닝 릴에 아주 독특하고 지금까지 없던 스피닝 릴의 개념을 좀 바꿔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설계의 스피닝 릴도 내놔요. 예전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서 유럽 릴의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